소리죠? 아, 뭐 하는 것 같은데? 어? 아, 이게 뭐지? 제가 보니까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서 또 아이스하키 같기도 하고 근데 운동장에서 아이스하키라는 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을 타기도 하고 뭐 아이스하키 그런 장비를 맨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오늘은 2019 제주시 레드스포츠 재축제 인라인 하키 대회입니다. 하키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이게 요게 지금 뭐 어떤 경기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하키라고 생각할 일반적으로 아이스하키를 많이 생각하죠. 아이스하키는 빙판에서 하는 게 아이스하키고 여기는 진짜 평지에서 할 수 있는 인라인 하키. 그냥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해서 인라인 하키. 감독님 보셨죠? 저 오늘 이렇게 또 차려입고 왔거든요. 오늘 제가 우리 어린 학생들과 함께 인라인 하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아이스 인라인 하키 처음이거든요. 뭐부터 제가 배워봐야 될까요? 드리블 하면 됩니다. 드리블요? 드리블이 뭐예요? 공을 다루면서 사람을 제치는 거를 드리블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주장님 죄송한데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시합 끝나서 힘들어요. 아, 일단 시합은 이기셨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주장님. 인라인 하키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재밌고 드리블해서 슛을 하면요 골은 넣잖아요. 쾌감이 있어요. 와, 여기 계신 분 조금 저희랑 좀 복장이 다른가? 어떻게 골키퍼를 하게 됐어요? 몸매가 좋아서 가장 이렇게 체력이 좋아서 뽑히게 된 건가요? 골키퍼를 한 번씩 하는 그런 이제 경기상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잘 막아가지고 한번 했는데 또 열심히 하니까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골리 하는 것 같아요. 제가 1분에 타자 한 500타 정도 치거든요. 치는 건 잘하거든요. 가볼게요. 인라인 하키 추신수를 닮은 네, 골키퍼를 키우고 계신 어머니가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인라인 하키를 또 시켜야겠다 생각이 드셨나요? 1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인라인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키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애가 너무 즐거워하고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이제 팀워크 중요한 게 되게 팀에 대한 그런 조합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남성적인 경기예요. 하면서 거친 경기 속에서도 괜찮으셨나요? 치러도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골 넣을 때도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매력이 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우승 할 거란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이렇게 우승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주 그냥 같이 한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불러주신다면 또 오겠습니다.
포인트팀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우리 미래, 제주의 미래 우리 중학생 팀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 영광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매번 육지팀이 와서 우승을 하는데 내년은 제주도 팀이 우승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주 인라인 하키! 어제 밤까지 인라인 그거 하키 탔죠? 어제 밤에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지금 7시까지 지금 여기 오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오늘은 손맛을 느끼게 해드릴게요. 손맛이요?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민박 가방 현장에 미리 갖다 놓으면 실격입니다. 전국에서 지금 프로낚시나 또 제주도에 계시는 아마추어 낚시 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늘 모여들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부들이 다 모였잖아요. 네, 오늘 죽을 각오로 오늘 뱅에돔 40짜리 한 마리면 1등 합니다. 제22회 전국 바다낚시 대회 파이팅! 네. 출발! 라이브! 예. 낚시의 매력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낚시의 매력이요? 낚시의 매력이라면 죽여주지요. 뭐가 죽여주죠? 손맛이? 손맛이 죽여주지요. 아. 아, 저 지금 두 시간째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마리도 저한테 안 오고 있어요. 제가 그냥 잡은 거 횟집 가서 맛있게 사 먹겠습니다. 내려. 계속 가봐.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오늘 지금 낚시하신 지 얼마 만에 잡으신 거예요? 지금 한 시간 정도. 아, 한 시간 정도 계속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예. 네. 아,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아, 손맛이? 예, 죽여줘요. 아, 죽여줘요? 25대 해야 돼, 안 돼? 해? 돼, 돼, 돼. 딱 25. 야, 이름. 번호, 이름. 번호. 32.5. 와! 미끼다! 미끼다! 찍은 다음에. 아, 무겁대. 아침에 솔직히 장난 좀 쳤거든요. 이거 1등 갖고 사진상 찍어도 되냐, 아침에. 근데, 아, 그래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게 또 말이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1등이 될지는 몰랐죠. 아마 내년에도 아니면 후년에도 저희들이 이런 그 좋은 자리를 마련하여서 동호인들과 축제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